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 일본어 학원 이경연 강사입니다. 오늘도 일본어 회화에서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스피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바로 많이, 매우, 대단히에 해당하는 부사입니다. 일본어로는 많이는 탁상, 매우, 대단히는 도테모, 스고쿠 등이 있죠.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탁상 이라는 부사입니다. 많이라는 뜻이죠. 일본어 포인트는 이 탁상은 양이나 수로 셀 수 있는 대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사와 함께 활용이 되는데요. 한국어로는 많이 춥다, 많이 멀다, 많이 맵다 등 이 많이를 형용사에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어는 이 탁상은 주로 형용사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이나 수로 셀 수 있는 대상에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정도를 나타낼 때는 일본어로는 도테모 혹은 스고쿠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대단히, 아주 등을 나타내는 이 도테모, 스고쿠는요, 주로 형용사와 사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해서 주입시켜 드리고 있죠.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유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카페는 하라주쿠역에서 많이 멀어? その 카페와 하라주쿠駅から탁상 遠いの? 한국어로는 뭐 위화감이 없지만 일본어로는 이상합니다. 거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탁상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その 카페와 하라주쿠駅から すごく 遠いの? 혹은 とても 遠いの? 가 돼야 정답입니다. 자, 대답까지 살펴볼게요. 마이가 얘기하네요. 아니, 그렇게 안 멀어. 케이크 무한리필이니까 우리 많이 먹자. 응, そんなに 遠くないよ. 케이크の 食べ放題だから 탁상 食べよ. 그쵸? 케이크에 먹는 양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탁상 食べよ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 포인트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도이노에 나온 이 노라는 회화체 종조사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정중형에서 응 데스까? 로 만들었던 문장의 반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의 호다이, 뭐 한국의 무한리필 개념이라고 말씀드려야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에는요, 이 디저트 답의 호다이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드링크 음료, 그러니까 음료 무제한 리필 맞죠? 한국어로 그죠? 무제한 리필에 해당하는 노미 호다이도 일본에는 아주 많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이지방, 저는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양이나 수로 셀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私は すごく元気に過ごしています가 정답입니다. 자, 2방, 2번 갈게요. 그 영화를 보고 매우 감동해서 엄청 울었어요. 감동은 못 세죠. 눈물은 뭐 굳이 세자면 뭐 몇 시간 울었는지 뭐 몇 리터의 눈물을 흘렸는지 뭐 세자면 셀 수 있으니까 정답은 その 映画を 見て すごく 感動して たくさん 泣いたんです 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3방.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을 많이 해요. 뭐 의역하면 엄청 긴장해요 가 되겠죠. 긴장 당연히 셀 수 없죠. 정도를 나타내므로 私は大勢の人の前に立ったらとても緊張します. 뭐 물론 すごく 緊張します도 정답입니다. 자, 4번 4방 갈게요. 그곳은 옛날부터 추억이 아주 많아요. 뭐 추억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몇 가지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その場所は昔から思い出がたくさんあります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오, 5번 깁니다. 자, 한국어부터 볼까요? 이상한 방은 역에서도 매우 가깝고 근처에 편의점이나 마트도 많이 있고 아주 살기 좋아요. 자, 거리는 정도. 편의점이나 마트, 일본어로는 스파라고 하는데요. 마트의 개수 셀 수 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정도 못 세죠. 그러니까 정답은 히코시타 헤야와 에키카라모 도테모 치카이시 마와리니 콤비니とか 스파모 탁상아루시 すごく 스미야스이데스요 가 맞겠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으셨죠?
그리고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이 매자, 들어보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이 매자라는 표현은요, 표준어가 아닌 간사이, 관서지방의 사투리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매자는 뭐 탁상, 도테모 스고쿠의 기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은어까지는 아니지만 정중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한 사이, 편한 상황에서만 사용해 주시고요. 예쁜 일본어 먼저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탁상, 도테모, 스고쿠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간단한 예문과 함께 정리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표는 항상 참고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탁상은 양이나 수로 셀수 있는 동사에 활용되며 많이라는 해석. 도테모 혹은 스고쿠는 어떠한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며 주로 형용사에 활용한다. 매우, 대단히, 아주 등의 해석을 하게 되죠. 자, 파란색 예문 볼게요. 와이모 탁상 논다. 와인을 많이 마셨다. 와인 뭐몇병 마셨는지, 몇 잔, 몇잔 마셨는지 셀수 있죠. 그래서 탁상, 오케이, 마루 데스. 아, 한국인들 이 표현 많이 써요. 인기가 많이 있다. 여러분, 인기는 정도이지 개수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식 직역인이 인기가 탁상 아루는 부 마츠 틀린 표현입니다. 정답은 오른쪽 파란색 문장으로 나와 있죠. 뭐 도테모 인기다 혹은 스고쿠 인기다 그리고 뭐 나이 인기다 등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토이, 거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멀다. 이것도 한국식 운영이에요. 탁상 토이는 부 마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테모 토이, 스고쿠 토이를 활용해 주셔야 마루, 맞는 문장이 됩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뭐늘 쉽게 정리하고 있지만 이 쉬운 표현들 이 쉬운 표현들부터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스피디하게 포인트만 쏙쏙 정리한 거 맞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です。여러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皆さん、日本語の勉強頑張ってください。